정부는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했고 대학별 배분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이 숫자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대화를 한다면 의제를 제한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고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아예 숫자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생각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김하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에 의제는 제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의제를 제한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논란의 핵심인 의대 증원 규모 조정 문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전날 증원 규모와 관련해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오늘 한 위원장을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증원 숫자보다 더 유연성을 갖고 대화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 소속 의사 4명과 비공개로 면담한 뒤 2천 명 증원 재검토를 요구하며 과학적 추계를 통해 적용하자고 했습니다. 동시에 또 정부에서 할 일은 꼭 2천 명이 아니면 안 된다. 한 명도 물러설 수 없다. 이런 경직된 태도를 버리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노량진 유세 현장에서 만난 전문의들에게 지금의 의료계 입장을 유지하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스텝이 꼬인 거예요. 이렇게 걱정을 하면 안 돼요. 조금만 견디세요. 견디면 결국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의될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 정원은 연간 4,500명 증원이 적정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